지난 토요일 저녁에 만약 토론토에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면 앰뷸런스의 부족으로 직접 911에 전화를 걸고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코드레드는 지난 1월 8일 트위터에 오늘 밤 18시 38분에는 토론토 시내에서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메시지는 온타리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주민이 정부의 자원배분 문제,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늦은 락다운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CUP 로컬 416 구급대 조합장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비밀이었던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문제는 GTA 전역의 서비스가 수년간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지난 몇 년 동안 중대한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급상승시킬 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은 팬데믹 전에도 간신히 전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 직원들은 지쳐있습니다. 시스템은 엉망이고 저는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브래드로스 토론토시 대변인은 토론토의 모든 구급차가 동시에 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바쁜 기간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호출에도 대응해야 하고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관련 결근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호출에 대응하는데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 부족과 더불어 온타리오주는 전역의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 EMS는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위독한 환자들을 돌봐야 하므로 구급차가 도착한 뒤 그들이 다른 호출을 받고 떠나는 것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간호사협회는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코드에게 온타리오를 재개장 로드맵의 1단계로 다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오미크론이 온타리오에 놓인 인구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의료 시스템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 수 때문에 지난주 2단계 재개장 계획을 공표했지만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병원 시스템이 압도당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